여러분, 제가 끝내주는 계란탕 알카드리면서 어그로 1도 없이 이 글을 모르면 0.1% 확률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상황을 한번 알카드려볼게요. 먼저 대파를 대략 15g 2큰술 분량을 갖다가 얄부랴이 썰어주신 다음에 최대한 짜잘짜잘하고로 다져주소. 그리고 그릇을 하나 준비해가 계란을 6알을 까가 넣어주신 다음에 좀 삐대해 보이는 알을 갖다 딱밤을 한 대 딱 때리면 아가 완전히 엇나갈 수가 있으니까 딱밤을 때릴 때는 주의를 해가 깨주시고 맛소금 요만히 집어가 새꼬집을 뿌리가 계란 가늘해줍니다. 계란은 그냥 끓여줘도 되는데 집에서 하실 때 쓸데 없이 채반에 구워가 부드럽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요래요래 가위를 사용해가 알끈만 적당히 끊어주이소. 알끈 걷어내봐야 여기가 일찍잎도 아니고 양만 적어 보이니까 앵간하면 그냥 사용하시고 냄비를 준비해가 대파 썬 거를 던지 넣어주고 맹물 2.5컵 570ml 부어줍니다. 원래는 맹물이 아니고 멸치 다시마 우린물을 써야 제맛이지만 더군데 언제 육수로 오르고 있겠습니까? 그냥 엿다가 요래요래 생긴 소고기 다시다나 혼다시 중에 둘 중에 한 놈을 골라가 10분의 1스푼 대략 1g 정도로 부어주고 다시마를 대신할 감칠맛 좋은 미원을 갖다가 요마이집어가 한 꼬집을 뿌려줍니다. 그러고 나서 진간장 1스푼 8g, 참치 액젓 1스푼 8g 또는 멸치 액젓 3분의 2스푼 6g 정도를 넣고 알코올 도수 14%짜리 미림 1스푼 8g, 새우젓을 깔짝 퍼가 10분의 1스푼 1g, 맛소금을 요마이집어가 두 꼬집을 뿌려주시고 후춧가루 한 꼬집 정도를 솔솔솔 뿌려줍니다. 그러고 나서 물이 부글부글부글 끓으면 국물 맛을 살짝 입으시고 개인 입맛에 맞고로 소금을 살짝 넣어주거나 물을 좀 해부어줍니다. 그러고 나서 계란물을 갖다가 한 군데 확확 빼지 말고 골고루 둘러가면서 휘휘휘 뿌려주. 저는 계란탕 느낌으로 만들었고 물을 570ml 부었는데 완전히 계란찜처럼 드실락 하면 물을 절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인자였다가 꼬시시한 참기름 반스푼 3-4g을 뿌려주시고 국물이 다시 부글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대략 2-3분을 끓여주는데 여기서 진짜 주의사항 이거 보이시지? 철제반죽으로 튕겨 오르는 거 보이시지? 계란탕이든 찜이든 계란을 굽고 나면 계란이 알에 깔리면서 익어가 냄비하고 계란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안에 열기가 꽉 차게 됩니다. 그걸 건드리면 차있는 열기랑 알에 그래서 올라오는 열기가 합치지가 폭발을 하는 기라 예. 용암 폭발하는 거 아시지? 그것도 지 표면 아래 열기가 꽉 차있던 건데 그것들이 폭발하는 겁니다. 저는 알고 해가 미리 피하면서 했는데 이기 모르고 할 때는 생각보다 억지 멀리 티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안 만들락 하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중불에 하시거나 아이락 하면 계란찜일 경우에는 처음에 몽글몽글하게 나오고 저어주고 나서부터는 불을 완전히 끌 때까지는 손도 대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두시고 계란탕을 할 경우에는 계란물을 부은 직후에 휘휘젓어가 계란이 청 층이 덮이가 열이 채이는 구조가 안 나오고로 만들어줍니다. 뭐 오야둥둥 꼭 주의를 하시고 대략 3-4분 정도를 보글보글보글 끼리가 맛을 한번 보시면 국물이 찌릿죽기라예. 추가가는 기호에 따라 소금이나 새우젓으로 맞춰주시면 굿굿굿. 주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계란탕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이소.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.